대서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1. 지난 시간에 이 증시랑 천유라고 하는 이 거사님, 이 선비가 대스님한테 이 편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어떤 이 공부 과정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뜻,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답서입니다. 답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글을 보니 어릴 때부터 벼슬 할 때까지 여러 선지식을 참회하다가 중간에 과거 보고 결혼하고 벼슬에 나아가는 등의 일에 시달리고 또 잘못된 깨우침과 잘못된 익힘에 끄달려서 아직 공부를 순일하게 하지 못한 것을 큰 허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상한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헛된 것으로서 즐길 만한 것이 없음을 통절히 생각하여 오로지 한마음으로 이 일대사 인연을 파려고 한다 하시니 저의 뜻과 딱 들어맞습니다. 저 진짜 원문이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일대사 인연을 파려고 한다 이렇게 쓰여 있을까? 일대사 인연을 뭐 해결한다 하시니 뭐 이렇게 쓰여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의 뜻과 딱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리가 되어 녹봉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며, 과거 보고 결혼하고 벼슬하는 것이 세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공의 허물이 아닌데도 작은 허물을 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니,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계속하여 섬겨, 지혜의 씨앗을 깊이 길러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공이 말하는 큰 허물이란 것은 성현이라도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허망하고 환상 같은 세간의 일들은 구경법이 아님을 알고서 마음을 이 문중으로 돌려 지혜의 물로써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스스로 청정하게 머물러 당장 한 칼로 두 동강을 내어 다시는 망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따름이니 앞을 후회하고 뒤를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헛되다고 한다면 업을 지을 때도 헛되고 과보를 받을 때도 헛되고 깨달을 때도 헛되고 어리석게 전도 될 때에도 헛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헛됩니다. 오늘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헛됨을 약으로 삼아 다시 헛된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병이나 약을 치우면 여전히 다만 옛날 그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법이 있다면 이것은 삿된 외도의 견해입니다. 공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십시오.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도 수미상과 방아차 두 마디 말을 절대로 잊어버려선 안 됩니다. 다만 당장 착실하게 공부에 나아갈 뿐 지나간 일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공부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이렇게 내십시오. 원컨대 이 마음이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선지식의 한마디 말 끝에 문득 생사를 잊고 무상정 등 보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해명을 이음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오래 계속한다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답글이 더 길어요. 질문한 것보다 답글이 더 긴데.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답글의 내용을 알아들으시려면 질문한 편지글
이 정시량 천유라고 하는 이 거사님이 질문한 편지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거를 조금 알면은 더 도움이 될 텐데 저희가 국어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정시량 천유의 어떤 편지를 도반들하고 같이 법회를 하면서 아마 얘기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답글만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글을 보니 어릴 때부터 벼슬할 때까지 여러 선지식을 참례하다가 참례하다라는 말은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법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듣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부죠. 그걸 공부라고 그럽니다.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라고 말은 하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뭔가를 배우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냥 굳이 얘기하면 이 자기 가슴에 있는 어떤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로 묻죠, 말로. 그 해결되는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들어서 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이름입니다. 자기가 들어서 안 거지. 예, 도가 뭐고 부처가 뭐고 깨달음이 뭐고 그 뜻을 안다고 해서 목마름 해결이 되진 않겠죠. 우리 목마름 해결이 되는 것은 목마름이 없을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짜 이름으로 부처라고 그러고 실상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해요. 이름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런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게 없을까 하고 묻는 거지. 물을 때는 말로 묻겠죠. 말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목마름을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 꺼내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나 감정이나 말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 목마름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 아무리 잘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로 된 표현일 뿐이고, 이 목마름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답답하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묻고, 답을 구하고, 가르침을 듣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그래요. 근데 말이 공부지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뜰앞에 잤나보다 또는 부처가 뭡니까 그랬는데 이거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거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뭘 배운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뭔가를 배운다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하나를 더 얻었다 하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더 답답하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왔더니 거기 더 목마르게 만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가슴에 있는 돌덩이 하나 치우려고 왔는데, 돌덩이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더 무겁게 한다. 이런 느낌이죠. 사실은 우리가 법문을 듣는다는 거는. 이거 뭐를 이렇게 배우고, 알아주고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공부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런 공부죠. 선지식을 참례하다가 중간에 과거 보고 결혼하고 벼슬에 나아가는 등의 일에 시달리고, 또 잘못된 깨우침과 잘못된 익힘에 끄달려서 아직 공부를 순(). 하지 못한 것을 큰 허물로 여긴다고 하셨습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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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깨우침과 잘못된 익힘, 그러니까 어떤 뭐 이건 달리 얘기하면 어떤 수행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편집글에는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아요. 뭐 생략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 이 대종고 스님이 이 법을 펼치고 가르침을 펼치고 계실 때, 송나라 때이 선비들한테 좀 유행했던 어떤 수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였냐면 묵조선이었어요. 네, 아마 예, 이 증시랑 천유라고 하는 이분도 이 묵조선을 예,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송나라 때 묵조선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네, 묵조선은 예, 말 그대로 그말 없이 묵조선은 예, 말로 표현되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말 없이 묵묵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는 뭐냐? 묵묵히 묵이라고 하는 게 말이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앉아 있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조 때문에 그래요. 조. 조는 이제 비춘다는 말인데 묵조선 이야기입니다. 신령스럽게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묵조선은. 그러니까 이참 신령스럽게 비춘다. 뭐를 신령스럽게 비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뭐 제가 다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뭐 호흡이라든지 알아차림이라든지 이런 수행은 이 관찰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하다 보면. 특히 화두도 그렇습니다. 우리 화두라고 하는 건 뜰앞에 잣나무, 뜰앞에 잣나무를 계속 일깨워 주는 건데 자기 속으로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연불하고 똑같죠. 그런 면에서는. 연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연불을 하거나 그걸 일깨우고 있다 보면은 그 연불을 하는 어떤 이 관찰자 같은 애, 연불을 하는 애가 만들어져 버려요. 자기 의식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뭐 진실하다고 그러고 그걸 잊지 않는 거를 뭐 깨달음이 뭐 이어지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자기 의식이 만들어낸 뭐 관찰자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신령스럽게 비춘다라고 하는 면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방편으로는 거울에 드러난 모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은 우리 마음이 비추는 뭐 빛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거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방편이거든요. 그런 일이 어떤 사실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분별이고 앎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앉아서 비춰본다. 그걸 이제 깨어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깨어있다고 그래요. 이조 때문에 깨어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비추어보는 것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첫 구절에 보면은 조견 오운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도 이제 비출 조자인데 우리가 이제 비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이제 한자로는 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반조라는 말을 씁니다. 반조.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나 우리 어떤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눈이 모습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몸이 어떤 외부의 어떤 거에 대해서 느끼고 이 의식이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를 밖으로 나아간다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는 눈이 모습을 본다고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거든. 냄새를 맡는다고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는 거겠습니까?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뭐 마음이 밖으로 나가냐고. 근데 느낌으로는 그래요. 이 모습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밖으로 나아간다. 밖을 향해서 밖에 뭐 열려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상대되는 표현으로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키라. 이렇게 돌이켜라. 그런 표현이거든. 그렇다고 돌이킨다고 해서 예, 뭐, 내 안으로 돌이킬 어떤 뭐 그런 게 있다. 그럼 그건 분별이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말로 표현하면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고, 모습 쫓아가지 마라, 뭐 소리 쫓아가지 마라. 이거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근데 분별을 하는 거나, 분별해서 벗어난 거나, 뭐 밖으로 나아가고 안으로 돌이키고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여기에서 그냥 분별도 하고 분별해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뭐 나아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근데 이제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방편으로는.
또 그런 느낌이 있고, 자꾸 뭐 모습만 쫓아다니고, 말만 쫓아다니고, 뜻만 헤아리고, 이런 거를 이제 나아간다고 그러지, 밖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온 천지가 풀밭이다, 만리가 풀밭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예, 무슨, 이 허공에 문이 있어가지고, 이 진현문이라고 하고 생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가지고, 분별할 때는 이 생멸문을 열고 뭐 그쪽으로 나아가고, 분별을 벗어났을 때는 진현문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잖아. 실제로는. 그냥 똑같이 그냥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발딛고 있는 여기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고, 분별하면 온갖 일이 다 있다고 할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뭐 비추어 보고 자기 내면으로 돌이키고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오온이 개공임을, 그냥 오온이 공임을 깨달으면 그냥 도일체 고액인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는 그 하나하나가 본래 일임을 한번 딱 통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 분별 망상을 버리고 이 개정의 사막을 얻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취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래 부처 아닌 게 없어. 취할 부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취할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고 얻을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아. 이미 깨달아 있어.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얻어야 될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왜 이게 실감이 안 되냐?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 된다. 원리 전도 몽상. 분별에서 어떻게 벗어나?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도 분별일 거고,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도 생각일 거고, 나는 아직 분별에서 못 벗어났다고 하는 것도 생각일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뭐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눈 한번 깜빡일 수가 없는 거지. 움직이면 다 분별이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아도 분별이야. 난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있을 거야.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꾸 분별밖에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분별을 하는 그 통로를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그냥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분별이고 저쪽으로 가도 분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가지 말고 저쪽으로도 가지 마라. 조주 스님 가르침에 그런 게 제 기억으로는 나옵니다. 밤에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물어요. 예,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가르쳐요. 조주 스님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는데 반드시 해떠 있을 때 거기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밤에 가는 건 허락하지 않는데, 그냥 밤에는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아침에 거기에 도착해 있는 것이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니까. 자기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왜 가르침이 되냐면, 제가 뭐 왜를 얘기해 주는 거는 의미도 없지만, 실제로는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분별하지 않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속으로 아무리 분별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 분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손 하나 내 힘으로 까딱할 수도 없고 눈 한번 깜빡일 수도 없을 때. 그런 때 사실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오거든. 머리로 안 와요. 굳이 얘기하면 머리로 안 오기 때문에 제 가슴으로 온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지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 무슨 머리로 와야 그거를 뭐 기억하고, 아, 이런 이치고, 이런 돌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머리로 오는 게 아니야. 뭔지는 모르지만 가슴으로 와. 그냥 이겁니다 하는 게 그냥 가슴으로 와.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공명한다고 해야 되나? 이건 전부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그렇다고 뭐 제가 법문 들으면서 가슴이 막 공명하고 막 심장이 뛰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쪽으로는 안 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 이거 뭐 말이어야 말을 알아듣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아니고.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겨울에 연꽃이 핀다, 이런 표현을. 이게 말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데, 이게, 참,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된다. 예, 희유한 일이죠. 정말로, 이 삶의 신비다고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좀 어떤 게 있었냐면, 뭐, 물론 이제 제 경험이니까 제 경험을 얘기해드리자, 그러면. 자기가 처음 체험하고는 어떤 느낌이냐, 굳이 이제 제가 지내온 세월을 얘기해보면, 처음 체험하면 어떻게 이걸 못 알아듣지? 이 느낌이에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느낌도 잘못된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요. 도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이겁니다. 이거거든. 통해보면 그냥 이거야. 아무 뭐 필요 없어. 그냥 이거야.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어. 그냥 눈 달린 사람이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야, 이거예요. 제가 심지어 뭐 유치원 비유까지 하잖아요.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 얘기를 하잖아. 경전이나 이런 데는 유치원생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말과 글로 가르쳐요. 사과는 둥그렇고 익으면 빨갛고 뭐 맛을 보면은 신맛하고 단맛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 경전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과 글로 가르치니까. 근데 선은 어떻게 가르치냐? 사과를 가지고 가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과 선생님 사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 어, 이거야. 이게 사과야. 이렇게 가르쳐. 그건 말이 필요 없거든. 근데 거기에 꼭 이, 세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꼭 아무리 유치원생이라도 이미 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그 머리 좋은 애들이 한둘씩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왜 그게 사과예요? 왜 거기다가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어?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선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사과가 뭡니까? 사과를 직접 보여주는 거야. 이게 사과야. 컵을 이렇게 직접 보여줘요. 컵이 뭔지 몰라서 물어. 그 유치원생들이. 선생님, 컵이 뭐예요? 어, 이게 컵이야.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보면, 아니,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게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예, 이걸 못 알아듣고 있고 여기 아직 통하지 못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이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이건 제 경험이에요. 아, 이거니까. 근데 더 지나 보세요. 뭐 10년 또는 십몇 년 이렇게 지나 봐. 저같이. 여기에 통하는 게 희한한 일이야. 아니, 어떻게 이걸 통하지? 아니, 어떻게 통하지? 이거, 여기에? 말이 안 돼.
아니, 스스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한겨울에 핀 연꽃과 같다고 그러지. 그래서 못 가르쳐요. 이건 제 솔직한 심정이야.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가르쳐. 그리고 제 스스로가 가르쳐 줄 법이 없어요. 전해줄 법이 없고. 근데 가리킬 수는 있어. 참, 그게 희한한 일이야.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 이렇게 도가 뭡니까? 물으면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야. 이렇게 가리켜서 통하고 못 통하고는 제 힘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저는 이렇게 가리킬 수만 있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아, 여기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찾아와서 묻는데 가리키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가리킬 수만 있다니까? 근데 이게 통하고 못 통하고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다 깨달은 부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깨달은 부처임을 이런 가리키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단박에 한번 실감이 되냐, 되지 않냐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부처가 없어서 내가 부처를 준다든지, 부처는 이런 거다고 지식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그러면 가르친다고 하겠지,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달을 따다 줄 수는 없다니까. 달이 뭡니까? 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근데 보고 안 보고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달이 어디 있습니까? 어,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거든? 근데 달은 안 보고 계속 손가락만 본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어제 지금 광주에서는 대서장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대법어를 하고 있는데 대법어는 번역된 책으로는 1, 2권은 다 상당설법입니다. 보설이나 상당설법 1, 2, 3권이 이제 5권이 편집글로 가르친 서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참, 오랫동안, 저한테, 풀어지지 않아서 의문이었던 임제 제자인 삼성 스님하고 흥화 존장이라고 하는 두 스님이 한마디씩 한, 내용이 어제 대전법회 할때 내용이 나왔어요. 참,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게. 삼성이 한마디 하죠.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고, 나아가면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흥화가 그말 듣고, 같은 도반이에요, 흥화하고 삼성은.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면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 이렇게, 그거에 대한 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제도 뭐 제가 대전에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뭐 사람을 만나면 나아가고, 나아가면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 이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 말에 대해서 흥화가,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아가질 않는데, 나아가질 않고, 나아가면 사람을 위한다. 이랬던가. 아, 참나, 이게. 힌트가 됐나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가르칠 게다 사라져야 그 말이 조금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손댈 수도 없고 그냥 이름이 법이고 법이라고 할게 없고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게 없어. 깨달음이라고 할게 없으면 주고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깨달음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알수 없는 건뭐 당연한 거고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설법이라든지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선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걸 보는 눈이 스스로 분명해야 삼성이나 흥화가 한마디씩 한 것이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힌 구절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잘못된 깨우침과 잘못된 익힘에 끄달려서 아직 공부를 순일하게 하지 못한 것을 큰 허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거, 이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꾸 지나간 일을 뭐 반성한다고 들춰봐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뭐, 과거의 상처, 뭐,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심리치료 하면은. 그래서 어릴 때뭐 이런 상처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럴수록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사실은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상처나 아픔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그런 병도 그런 병이 있잖아요. 너무 그 상처가 세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억에서 뭐그 상처를 이렇게 그 부분만 딱 지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의식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싫기 때문에 어릴 때 상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잠잠하게 만들어 놓거든. 일상생활에서 떠오르지 않게 만들어 놔요. 애써 피한다고. 그렇다고 뭐그 피한다고 해서 그뭐 영혼이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잠잠하게 있다가 어떤 이 새로운 일에 그런 그걸 건드려지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 잠잠하게 있는 놈까지 합쳐져서 그 일에 대해서 분노나 화나 이게 표출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걸 치료한다고 잠잠한 놈을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끄집어낸다고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뭐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하죠. 뭐 심리치료에서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여러 뭐 기법을 다 동원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심리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조금이라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 공부해서 분별해서 벗어나 보십시오.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은, 그런 거를 경험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분별해서 벗어난 체험하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스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편하고 가볍고 모든 이 숙제를 삶의 숙제를 내가 이제 다 해결했구나 그런 뿌듯함도 있고 좋다고 그래요 다들. 뭐 저도 좋았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기분이나 느낌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럼 그 뒤는 어떤 거냐? 자기도 모르게 눌러놨던 이전의 어떤 그런 상처나 두려움, 불안들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왜? 그걸 누를 만한 이제 힘이 없어요. 의식적인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겪어요, 그거를. 도마보금에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진리를 뭐, 그대로 뭐, 똑같이 제가 표현은 못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면은 두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두려울 수? 그러니까 그말 보면은 잘못 알아듣지 그러기 때문에 아 이제 진리를 체득했는데 왜 두려울 수 있지? 이렇게 이런 의문이 든다니까. 근데 이 진리를 체득했다 또는 여기에 통하면은
어떤 스트레스나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나 화나 미움이나 원망을 이렇게 감추고 누르고 다른 옷을 입히는 이런 행위가 좀 힘이 없어져요, 힘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지 한번 깨닫고 나서 경험해 보시면 돼. 그러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를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감추는 것도 아상이고 드러내는 것도 전부 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불교에서. 근데 그걸 겪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있어서 할 정도로 겪어요. 이런 아픔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겪어.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그냥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그냥 휩쓸려 버리면 자기가 체험한 이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일시적으로는 휩쓸릴 수 있지, 일시적으로는. 근데 저절로 돌아오는 이 복원력이 있거든,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복원력이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분별이나 망상 속에 있다가도 이렇게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또, 이런 걸 소환해가지고, 이런 이 분별과 이 망상,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또 떨고 있었구나 하고 그냥 돌아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돌아오고 빠졌다가 돌아오는 걸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워낙 분별 망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빠졌다 돌아오고 빠졌다 돌아오지만은 갈수록 우리가 공부에 관심을 잃지 않고 법문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 과거의 그런 아픔이 그렇게 크게 자기한테 상처를 주지를 않아요.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그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쌓여 있던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뭐 청소된다? 청소되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청소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청소하겠다는 뜻을 내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돌아오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이 자리로 돌아와. 그때 또 분별하고 있었네 하고 돌아오거든.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험하고, 뭐, 저도 그랬지만,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게 순간순간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막 이런 느낌도 있었고 제 경험도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겪지 않고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겪긴 겪는데 겪는 둥 마는 둥 또는 그걸로부터 어떤 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공부에 대한 관심이야. 정말로 이 공부에 대해서 뜻을 두고 내가 이거를 깊이 또는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되겠다. 뭐, 거기에 대해, 그게 관심이 있으면 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안 가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거든. 사실은 치유할 것도 없어. 뜻을 여기에 두고 지내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다 치유가 되는 거지. 그걸 끄집어내서 뭐 어떻게? 저는 그 방법은 절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체험을 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뭐 시달릴 과거가 없고 뭐 불안할 미래가 없어요. 그냥 눈앞의 일이 전부야, 그냥. 전부라는 생각도 없어.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안할 뿐이지. 그렇다고 뭐 지금이라고 하는 뭐를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공부를 순일하게 하지 못한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시간에도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뭐 아직은 뭐 분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일에 끄달려서 살았다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면 되는 거야. 그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렸어. 자꾸 그런 말 길게 뭐 이리저리 할 필요도 없고,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좀 헛되이 살았어, 인생을. 살아온 세월이 지금 살 세월보다 훨씬 길잖아. 그냥 죽을 날이 더 가깝다는 거지, 살아온 세월보다. 그럼 더 발심을 해서 공부에 뜻을 둬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좀, 헛된 세월을 살아서 좀, 여기처럼 큰 허물을 지었습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했어요. 아마 이 대종고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절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런 얘기 했으면은 아마 때려서 내보냈을 겁니다. 당장 때려가지고 쓸데없는 망상이나 하고 있다고 내보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세간에서 하는 거사님이니까 삐지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삐지지 말라고. 저도 많이 그래요. 두 반들 삐지지 말라고. 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버리면 안 삐지겠습니까? 100에 99는 삐질 겁니다. 무상한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헛된 것으로서 즐길 만한 것이 없음을 통절히 생각하여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 일대사 인연을 해결한다 하시니 저의 뜻과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긍정해줘. 그 뜻은 내 뜻하고 똑같습니다. 참 공부에 뜻을 두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은 뭐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말이라고 하는 건 한쪽밖에 표현을 못 하거든. 아니 세간의 일이 왜다 헛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공부에만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 세간의 일은 다 헛된 거라서 즐길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의 뜻을 두고 뭐 공부에 마음을 두면은 세간의 일이 좀 헛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면은 있죠. 헛돼서 헛된 게 아니고 자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헛되다고 느껴지는 거지, 자기한테. 당연히 분별이에요, 그것도. 관심이 없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헛된 겁니까? 그럼 자기가 관심 가진 것은 뭐 진실한 거야?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아 보면 세간의 일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법을 다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뭐 진실하니 헛되니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에뭐 우리가 태어날 때뭐 어디 히말라야 깊은 동굴 속에 숨겨놨겠어요? 아 있다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있다 그러면 이게 변명이라니까 이런 거는 뭐 관직에 나아가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건다 변명이야. 다그 쓸데없는 얘기고. 자기가 행한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데 지가 못 보고 지가 못 들어놓고 결혼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뭐 관직에 나아가니라고 그랬어요. 돈 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다. 뭐 그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긍정해 줄수 있죠. 그 발심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 발심으로. 하지만 이미 관리가 되어 녹봉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며, 과거 보고 결혼하고 벼슬하는 것이 세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공의 허물이 아닌데도 작은 허물을 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니,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계속하여 섬겨 지혜의 씨앗을 깊이 길러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말 해줬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 해줬어요. 그건 공의 잘못이 아니다. 공이 말하는 큰 허물이라는 것은 성현이라도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자, 맹자도 다뭐 결혼하고 했습니다. 관직에는 못 나갔는데, 결혼하고 뭐, 다 했어요. 세간의 삶을 살았죠. 먹고 사는 일로부터 자유롭지를 않았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성현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면,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것부터가 우리는 그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하는 거 말고 따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변명이고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냥 일이야, 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한번 깜박이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어서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없는데 자꾸 따로 있다고 여기고 이 깨달음을 따로 찾아요.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변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뭐 성격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아는 게 없어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는 게 없는 건 천복받은 겁니다, 이 공부하시는 데는. 근데 실제로 공부해보면 아는 게 많아요, 누구나 다. 아, 벌써 50년, 60년을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아는 게 없어요? 몰라,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건 모르지, 우리가. 근데 아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식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건가 저건가 판단하는 게 전부 아는 거야.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게 아는 거예요, 실은. 그런 판단하기 전에 그냥 사물사물이 그냥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이거는 판단할 게 없는 거거든. 누가 봅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판단할 게 없는 거야. 여기 무슨 판단이 필요해, 여기에? 이게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볼펜이냐, 연필이냐, 크레파스냐. 그런 판단이 필요가 없어. 얘는 얘가 자기를 얘기하고 있잖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1번이라고 그래. 제1의제다 그래. 첫 번째다. 첫 번째지.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살아온 과정의 문제도 아니고,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이해력의 문제도 아니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건데?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이거잖아. 그냥 이거. 다만 허망하고 환상 같은 세간의 일들은 구경법이 아님을 알고서, 공부하려면은 뭐 이런 견해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적어도 우리가 세간이라고 하는 거, 어떤 뭐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된다라든지, 뭐 물질을 많이 가져야 뭐 행복하다든지, 뭐 그런 거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견해가 필요하긴 해. 그것도 견해는 견해야. 근데 그쪽은 아니다. 그쪽은 아니다. 이런 감이라도 좀 있긴 있어야죠. 근데 그 감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어떤 발심을 가지고 법문을 들어보면 그냥 그런 감 없어도 사실은 돼. 근데 이제 전부 좀 다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좀 세간의 다른 일에서 좀 이걸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게 없을까 해서 뭐 책도 보고 뭐 수행도 해보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마음을 좀 고요히 가라앉히기도 하고 뭐 호흡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다 허망한 거야, 그거는. 이거는 제 이야기, 제 경험을 근거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전생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불교 배우면은 다뭐 알고 있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 재행무상.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어느 때 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수행자일 때 설산에서 했대. 설산. 설산은 뭐 히말라야겠죠. 근데 왜 설산에서 수행했다고 그러면 저는 뭔가 이렇게 환상이 있었나 모르겠어. 제가 산에서 수행할 때. 저도 좀 히말라야 가서 좀 어디 동굴 같은 데 가서 해야 깨달아지나 이런 환상이 좀 있었어요. 설상 그러면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이미지가. 저만 그러나? 추위 많이 탄 사람들은 뭐 춥기만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하려나?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랬어요. 그런 열악한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거 하나 깨닫겠다고 이 눈밭에서 수행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졌거든.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의지고 뜻이죠. 근데 그때 재석천이 야차로 변해가지고 와서 한 말이 그거잖아. 누구한테? 그 설산 수행자한테.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깨닫겠다고 그냥 큰 뜻을 품고 수행하고 있는데 그거 다 무상한 짓이다. 허망한 짓이다. 그것이 생멸법이다 이 말이에요. 시생멸법. 그럼 뒷말은 뭐예요? 생멸멸이. 그 짓만 사라지면 그 짓만 그 짓은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별에 기초하고 있잖아. 그것만 사라지면 그게 정멸이라는 거야. 그럴 뿐이지. 뭐 세간의 이름 뭐 허망하니 그 전부 생각이에요, 그거. 어떤 때는 세간의 일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부숴야 돼. 왜 허망해, 그게? 세간의 일이 허망하면 이 몸뚱아리도 허망한 건데 이 허망한 몸뚱아리를 뭐 하려고 이렇게 유지하려고 밥 먹고 자고 막 온갖 운동을 하고 병원 다니고 그래. 그냥 허망한데 그냥 죽어버리지. 생각은 이렇게 해도 맞지 않고 저렇게 해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몸뚱아리가 허망하지 않으니까 집착해가지고 그냥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또 괜찮은 거냐? 뭐 괜찮을 리가 없지. 이미 번뇌지. 네가 생각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이걸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허망하다고 해도 안 되고 진실하다고 해도 안 돼.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 생각에서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진실하다, 허망하다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있다는 생각도 없고 없다는 생각도 없고 진실하다는 생각도 없고 허망하다는 생각도 없어. 왜? 그냥 이거니까.
그런 이름이 없고 말이 없고 뜻이 없어.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뭐 제가 이런 말 저런 말막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이거 하나를 그냥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일 뿐입니다. 여기서 따로 찾지 마세요. 따로 찾는 건 생각이 움직인 거야, 이미. 따로 찾지 마세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생한테 사과를 딱 보여주듯이 자기가 그렇게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얻고자 한그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있거든. 그냥 이거라고. 깨달은 마음은 깨달음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깨달은 마음은 깨달음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런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 없지, 생각이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걸로 가르치고 있는 도가 뭐지 하면은 이미 어긋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이 갔어요. 하늘과 땅으로 벌어져 버렸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거임을 가르치고 있고 이거임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을 뿐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야. 단 1%도 어긋남이 없어. 아니, 어떻게 어긋나냐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긋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 불완전한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려고 해봐. 표현은 하긴 해. 근데 100%가 될수 있을까? 절대 100%가 안 돼, 그걸로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은 그런 거야.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문양이야, 문양. 문자라고도 하지, 문양. 그러니까 이 말에 진실함과 허망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하나만 가르칩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